아이들을 위한 좋은 생각, 아빠의 선물. 안녕하세요, 성진 아빠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가는 새끼줄, 구근 새끼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 빨리 읽어볼게요. 옛날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복동이와 길동이라는 아이가 살았지. 둘은 어찌나 친하던지 뒷동산에 나무하러 갈 때에도 냇가에 멱감으로 갈 때도 꼭꼭 붙어 다녔지. 어쩜 저리도 사이가 좋을까? 꼭 형제 같아. 마을 사람들이 모두들 복동이와 길동이를 칭찬했지. 그러나 두 아이네 집은 무척 가난했어. 옷은 누덕누덕 기워있고 집신은 떨어져서 너덜너덜했지. 쫄쫄 굶는 날도 많았지만 복동이와 길동이는 매일매일 웃고 살았지. 큰일 났어. 쌀독이 텅텅 비었어. 그래서 두 아이는 머슴살이를 하기로 결심했어. 복동이와 길동이는 건너마을 김대감집을 찾아갔지. 3년 동안만 머슴살이를 시켜주십시오. 3년이라? 그런데 나이가 너무 어리구나. 무슨 일이든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할게요. 두 아이의 씩씩한 대답에 김대감님은 고개를 끄덕였지. 복동이와 길동이는 아침 일찍 일어났어. 복동이가 슥싹슥싹 마당을 쓸면 길동이는 부글부글 쇠죽을 끓였지. 소먹이 주고 닭모이 주고 사내가 나무에 오고 들에 나가 농사일 거들고 밤이면 새끼 꼬고 집신을 삼았지. 송글송글 땀 흘리며 둘은 아주 열심히 일했어. 해가 갈수록 김대감네 살림은 부쩍부쩍 늘어났어. 과일나무에는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고 들판에는 벼들이 누릇누릇 익어가고 외양간의 소들은 투실투실 살이 오르고 곳간에는 벼가마니가 차곡차곡 쌓였지. 드디어 3년이 되었어. 내일이면 집으로 떠나는 날이야. 두 아이는 집으로 갈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어. 그동안 받은 세경으로 고향의 논밭과 돼지를 조금 사두었거든. 난 농사를 열심히 지을 테야. 난 돼지를 키울 테야. 복동이도 길동이도 신이 나서 말했지. 그런데 그날 밤 김대감이 복동이와 길동이를 불렀어. 너희들 덕에 우리 집이 더욱 부자가 되었구나. 김대감은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말했대.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느냐? 무엇이옵니까? 아주 가는 새끼가 급하게 필요한데 새끼를 좀 꼬아주렴구나. 대감 방을 나오며 길동이는 코웃음을 쳤지. 흥, 내일이면 이 집을 나가는데 새끼를 꼬아달라고? 난 안 꼰다. 길동이는 화가 나서 이웃집으로 놀러갔지 뭐야. 하지만 복동이는 밤늦게까지 새끼를 꼬았어. 대감님이 마지막 부탁인데 정성껏 꼬아야지. 그래서 아주 가늘게 열심히 꼬았어. 밤이 이슥해져서야 길동이는 졸랑졸랑 집으로 돌아왔어. 복동이는 쿨쿨쿨 잠을 자고 있었지. 복동이가 꼬아놓은 새끼를 보자 길동이는 후회가 되는 거야. 그제야 길동이는 부랴부랴 새끼를 꼬기 시작했어. 어쩌나? 시간이 없네. 길동이는 그만 급한 마음에 새끼를 굵게 꼬았지 뭐야. 꼬끼오 꼬꼬꼬. 아침을 알리는 수탉의 울음소리가 들렸어. 복동이와 길동이는 길을 떠날 채비를 했지. 저희들이 꼰 새끼입니다. 참 기특한 지고 마지막까지 내 부탁을 다 들어주다니. 김대감이 활짝 웃으며 말했어. 자, 나를 따라오렴나. 김대감이 두 아이를 데리고 간 곳은 광이었대. 그곳에는 엽전이 가득 쌓여있지 뭐야. 저기 있는 엽전을 새끼줄에 마음대로 깨어가거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마지막 상이다. 그 소리에 복동이와 길동이는 깜짝 놀랐어. 복동이는 가는 새끼줄을 들고 엽전을 꿰기 시작했어. 쩔그렁 쩔그렁 끝도 없이 엽전이 새끼줄을 따라 들어갔지. 길동이도 굵은 새끼줄을 들고 엽전을 꿰기 시작했어. 끙끙 낑낑. 길동이는 있는 힘을 다해 엽전을 꿰었지. 하지만 단 한 푼의 엽전도 깰 수가 없었어. 복동이는 엽전 꾸러미를 말에다 잔뜩 싣게 되었지. 엽전 꾸러미가 너무 많아서 말이 기우퉁기우퉁 쓰러질 뻔했어. 길동이는 들고 있던 엽전 한 양만 달랑 들고 터덜터덜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지. 복동이는 기와집도 사고 논밭도 샀지. 그리고 굶주리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보이면 쌀을 듬뿍듬뿍 나누어 주었어. 길동이는 어떻게 되었냐고? 길동이는 옛날에 그 초가집에서 돼지 키우며 잘 살고 있대. 재미있었나요? 가는 새끼줄, 굵은 새끼줄. 네, 솔직히 말해서 요즘 세상에 정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이긴 한데요. 어쨌든 하던 일이 있었으면 마무리를 잘하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하던 일이 있으면
하다가 하기 싫다고 대충 마무리 짓지 말고 꼭 잘 마무리 짓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래요.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봐요.